여기가 세종시인데 세종 외관이잖아. 주소지가 세종시야. 공지랑 엄청 그러니까 개발 안 된 세종시라고. 예전에 여기 한 번 살았잖아. 우리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잖아. 도심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았지. 여기는 사실 식당이 없을 것 같긴 했네. 여기가 옛날 용담이어서. 용담이? 두 명인데 어디 앉을까요? 두 명인데. 아, 여기 시원하다. 우리 밥 두 개 먹자. 나온다. 유니폼 나오지 않을까? 공깃밥은 추가 되죠? 네. 다만 너 김치전골 나오기 전에 밥 한 공기 다 먹을 것 같아. 배고파가지고. 반찬이 맛있어. 깍두기 맛있어. 깍두기. 와우. 매워밥 새우무침도 있고. 고맙습니다. 감자도 크게 들어가야 돼. 감자 아닌데요? 감자 아니야? 뭐야? 유리치야. 아, 뭔가? 김치라고. 김치라고, 김치. 아, 김치. 딱 한 번만 하면. 고기가 엄청 많아. 어. 아, 먹었다가 다 끄고 와가지고. 어때? 다른 전골에 비해 더 새콤해. 그냥 이렇게 신 김치찌개 먹고 싶은 날 있잖아. 여기야. 두툼한 고기랑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봐. 그 전에 밑에 뜨거. 다섯 대를 저기 걸어서 그렇게 했었 내가 봤을 때 입댄다. 원래 까지찜은 고기만 많은 게 아니라 김치 되게 많아. 김치도 다 먹고 가면 며칠 동안 김치 생각 안 나겠죠. 다 먹어줄게 김치? 근데 나중에 라면 사이 넣어가지고 또 먹어야지. 아, 그래? 진짜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야, 그치? 아무리 짬뽕 맛있다고 해도 김치찌개는 못 이기는 거 같아. 나는 공깃밥 하나랑 라면 사리 하나 갖고 와. 라면 사리 하나 갖고 네? 아, 육수 괜찮을 것 같아. 어, 고맙습니다. 육수 좀 줄래? 자, 육수통 갖고 오세요. 막걸리 아닙니다. 됐지? 어, 됐어, 됐어. 방석, 남는다. 아, 오뎅냄새 맛있지.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어. 익었어? 아니, 아직 안 익었어? 조금 더 먹어야 돼. 김치를 1년에 2,500에서 300포기 담그세요? 대단하시다. 2,500에서 3,000포기 정도? 아니, 2,500에서 3,000포기 정도? 와, 2년 된 김치래. 맛있게 드셨어? 예, 너무 잘 먹었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김치가 워낙 양이 많이 드셔가지고 아까워요. 처음에는
이게 많다고 해도 그러시더라고 또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치를 좀 공략해서 먹었어야 돼. 국물로 먹다가 보니까. 그리고 요구르트 이거 하나 끓여서 갔어요. 아 그래요? 아 고맙습니다. 아이 또 정이네 또. 딱 계단. 잘 먹었습니다. 네, 또 올게요. 아, 여기 글씨 이거 참 멋있다. 김치전골 전문식당. 믿음이 가잖아. 자, 입가심으로 요구르트도. 좋다. 어. 불가뇨 되게 먹으니까 맛있다.